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쇼단 API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칼리 리눅스 2020년도 네 번째 버전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칼리 리눅스로 파이썬 코딩을 할 때 이 쇼단뿐만 아니고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칼리 리눅스는 이 파이썬을 2버전하고 그 다음에 3버전을 같이 써요. 그런데 조금 요것이 일정치가 않아요. 일정치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 3버전이면 3버전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2버전이면 2버전이 그냥 디폴트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좀 섞여 있어요. 저도 한참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가이드를 해주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앞에 이제 파이썬 입문 과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하셨을 건데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콘솔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 버전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시면은 파이썬 2점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2점대로 여러분들이 쇼단을 개발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칼리 리눅스에서는 조금 꼬여 있다. 그래서 파이썬 2버전을 가지고 만약 개발을 한다면 파이썬 2버전에 관련된 환경으로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건데 지금 웬만큼 파이썬 3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2버전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버전으로 최대한 여러분들 바꾸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셔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 3버전을 사용하려면 파이썬 3이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진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버전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이썬 3버전으로 개발을 하셨다면은 파이썬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력을 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컨트롤 Z로 도달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PIP라고 하는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모듈 라이버리를 설치를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이제 도구인데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선 PIP-2V를 하시면은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PIP는 또 파이썬 3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PIP3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이 이제 파이썬 3로 되는 건데 PIP라고 하는 것은 원래 2점대 버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인데 3으로 다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점대 모듈을 또 설치하려면은 여기에 맞게 또 PIP2로 내려가는 것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또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서로 안 맞죠? 지금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PIP라고 하는 명령어는 3으로 되어 있는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3으로 해야 한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쇼단을 여러분들이 API를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PIP 인스톨 쇼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 이거는 몇 버전? 3버전이요. 3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3버전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1버전하고 2버전하고 3버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은 최신 업데이트를 하면서 3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쇼단을 설치하면은 저는 쇼단이 설치가 됐고요. 쇼단의 설치 여부들은 파이썬 3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파이썬 3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임포트 쇼단이라고 해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불러오셔야 돼요. 지금 이게 불러온 겁니다. 예, 쇼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불러오시면은 제대로 불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dir 쇼단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 쇼단과 관련된 이제 이 안에 있는 패키지 정보들이 이제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죠. 함수들의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셔야만이 쇼단 환경을 여러분들이 설치가 된 것이고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쇼단이라고 명령어를 이제 하시면 앞에 이제 수도를 붙이는 게 좋겠죠. 쇼단이라고 명령어로 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이제 나오면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쇼단 이제 버전 정보를 보시면은 1.2.40으로 이제 또 설치가 됐습니다. 1.240 버전으로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파이썬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키값을 알아야 합니다. 키값. 그래서 쇼단 앞에서 배웠듯이 쇼단을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위쪽에 보시면은 쇼 API 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키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는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후에 좀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 버전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비싸요. 예,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하면은 한 5,000원 뭐 그 정도의 금액으로 가끔씩 연구 유료 버전을 라이센스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안 했더라고요. 아쉽게요. 그래서 언제 할 때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아니 카페에다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 잘 여러분들이 진행을 그 유료 버전을 한번 구입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간단한 것들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몽고DB를 사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 뭐 저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는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 생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vim python mongodb. 사실 저도 이거 이 지금 현재 zshell 우리 젠쉘이라고 얘기하죠. 요거 별로 익숙하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하더라도 젠쉘로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칼리눅스와 지금 요걸로 되어 있는데 좀 별로 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sudo vim python mongodb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import shodan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hoda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PI 키를 저희가 저장을 할 겁니다. 이 API 키는 여러분들의 API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API 키 아까 있죠? 그거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쇼단이라고 해서 이 가져온 것에 대한 모듈을 라이브러리를 나는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쇼단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API 키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API 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셔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입세션 처리부터 우선 할 겁니다. 입세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그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하는 그 문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가 리설트 값에다가 서치 그 다음에 몽고DB라고 검색을 하겠다. 그 다음에 프린트 리설트점 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트라이 에러 처리를 할 것이고요. 2로 하시면은 오류가 이제 나중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출력을 하게 그 두 개의 코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설트 값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API 정보에서 서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몽고DB를 나는 검색을 한 뒤에 그 검색한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다. 요 말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확장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번 것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코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API 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show API 키를 하시고 난 뒤에 여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편집에서 꼭 그 바깥쪽에서 복사를 하시고 난 뒤에는 이 편집에서 클립보드 붙여넣기로 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로 하면 가끔씩 얘가 복사가 조금 다른 곳에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API 키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3, 그 다음에 파이썬 몽고DB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요것은 이제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무료 버전은 제한이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하면은 이렇게 JSON 파일 형태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 3버전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환경들은 모두 다 이제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하고요, 뒤쪽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